포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내연산 치유해숲 시설 대표가 직원인 산림치유 지도사들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포항시청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계약직으로 채용되기 직전까지 대표 밑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돼 서로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 내연산 치유의 숲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 대표는 지난해 직원인 산림치유지도사 3명으로부터 매달 급여에서 10만 원씩 5달가량을 받았습니다. 직원 급여로 책정된 포항시 예산을 멋대로 받아 챙긴 겁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10%를 받는데 우리 대표님은 봐줘서 10만 원씩만 받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0만 원씩만 보내주세요. 월 급여를 받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의 절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동의한 적도 없고 계약서 쓰는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항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직무교육을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데도 안 내고 있더라고요. 지도사들에게 직접 부당한 돈을 요구한 사람은 당시 업체 직원이었던 엄모 씨. 공교롭게도 엄 씨는 현재는 이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포항시의 계약직 담당 공무원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임용 발표가 나기 전이라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도사들은 엄 주무 간의 업무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데다 평소 대표의 잘못에는 눈을 감아왔다며 비리 연루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요.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저분들이 대표 말을 안 듣습니다. 지도사들은 또 업체로부터 법적 의무인 급여 명세서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급여 명세서 본 적 있어요? 본인 거? 없어요. 저도 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다른 선생님이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안 줬어요. 업체 대표는 동의를 구하고 돈을 받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으며 급여 명세서는 출력해 자기 책상에 뒀거나 요구한 경우 전자메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10만 원씩만 주면 안 되겠느냐. 라는 어떤 구두의 동의를 얻었고 술 먹고 밥 먹는 데 썼다고 우리 직원들하고요. 그게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포항시는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게 또 법에 위배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 의회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 그 예산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데 다시 그분들한테 10만 원씩을 환수하라는 건 부당 환수 거죠. 제대로 감사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